이렇게 황금빛에 네. 이렇게 바나나 같은 예쁜 변이 아니고 네. 뭐 똑똑똑 끊어져 있는 변비라든지 설사처럼 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지신 분들이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요. 우리가 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은 생명적인 소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방어 도구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음식을 먹었을 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떤 영양분뿐만 아니라 음식과 같이 그럼 면역력이 나쁜, 어떻게 보면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고유한 특성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래서 코로나19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제가 공통점을 좀 살펴봤거든요. 네. 첫 번째, 근육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아, 운동을 안 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뭐 올바른 식습관이 안 되는 거죠. 네. 근육이 형성되려면 근육의 재료를 잘 공급해줘야 되는데 근육의 재료 이제 단백질로만 알고 계시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밸런스가 맞을 때 근육이 잘 형성이 되거든요. 근육량이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육은 항상 이제 아미노산 풀이라는 네. 근육의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 수용장이죠. 수용장으로부터 끊임없이 근육으로 이렇게 재료를 보내주거든요. 네. 근데 이 아미노산 풀에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은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효소, 호르몬, 항체까지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미노산 풀이 근육 쪽으로 이제 보내주는 것만 해도 네. 급급하다는 거죠. 그럼 면역 항체를 만들 힘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네. 두 번째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변을 보게 됩니다. 네. 변이 이렇게 황금빛에 네. 이렇게 바나나 같은 예쁜 변이 아니고 네. 뭐 똑똑똑 끊어져 있는 변비라든지 설사처럼 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지신 분들이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요. 우리가 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은 생명적인 소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방어 도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음식을 먹었을 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떤 영양분뿐만 아니라 음식과 같이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중금수, 환경으로 보면 비료 등을 우리 몸으로 이렇게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힘이 우리 장에 있는 면역세포와 마이크로바이옴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그런 어떤 예쁜 변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도 굉장히 이렇게 피곤하신 분들. 네. 왜 그러냐면 밤에 자는 동안 멜라토닌하고 우리 성장 호르몬,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들이 끊임없이 우리 몸이 재생시켜줘야 되는데 네. 재생시켜주는 작용을 잘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면역력을 좌우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호르몬이거든요. 네. 그래서 호르몬은 뭐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갑상선 호르몬, 뭐 성장 호르몬, 뭐 그런 것들 알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인슐린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인슐린 호르몬은 작게 분비되거나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당뇨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인슐린 호르몬이 우리 혈관 속에 있는 당을 흡수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우리 몸이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이제 꺼내 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인슐린 너무 혹사시키는 생활습관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단음식 많이 먹는 거죠. 아, 네. 밥방면. 설탕. 예. 네. 탄수화물 중독이죠. 그러면 인슐린이 너무 혹사당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슐린이 우리 몸에다가 계속해서 당을 집어넣어줬다가 나중에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우리 몸에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인슐린이 넣어달라고 신호를 보내도 인슐린의 신호를 무시해버리죠. 그럼 당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 당을 저장하는 창구가 몇 개가 있어요. 간, 근육, 지방세포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포는 일정 이상 늘어나게 되면 염증화됩니다. 염증세포를 보내죠. 그러면서 인슐린의 기능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거부하는 상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됐을 때는 인슐린이 굉장히 한한 인슐린 호르몬이 돼요. 네. 염증화된 인슐린 호르몬은 암세포까지 일으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인슐린 기능이 우리가 막 인슐린을 잘못 사용하고 있을 때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식사를 하고 나면 굉장히 저혈당으로 확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혈당 증세로 인해서 막 이렇게 조금 단음식 갑자기 땡긴다든지 네. 극심한 식곤증이 있다든지 네. 그런 분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극심하다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졸리지 않나요? 밥을 먹고 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졸리는 건데 네.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나면 네. 우리가 이거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단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네. 갑자기 이렇게 단음식을 허겁지겁 먹게 되면 이걸 몸속에서 빨리 저장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확 분비가 돼요. 네. 인슐린 확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그거에 상황에서 인슐린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쭉 떨어집니다.
저의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의 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어떤 증세가 오냐면 굉장히 단 음식이 먹고 싶어요. 네. 저의 땅이니까. 네. 왜냐하면 생명을 보존하는 작용으로. 네. 그러면서 단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이 생겨. 그렇게 되면 또 막 먹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고유 땅 가고 고유 땅, 저의 땅, 고유 땅, 저의 땅 가면서 인슐린이 굉장히 혹사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뭐 변 얘기를 하셨으니까 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설사를 하거나 뭐 모양을 가지고 건강 상태를 진단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변과 함께 나오는 제가 방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뭐 이제 제가 몇 명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 방구 냄새가 안 나야지 장 건강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최근에 이제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네. 질환 중에 하나가 시보입니다. 시보가 뭐냐면 네, 네. Small Intestine Bacteria Overgrowth 네. 소장 세균 가다 증식이거든요. 우리 몸의 장내 세균 마이크로바이옴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네.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해서 우리 몸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가스가 나옵니다. 네. 그런 가스들이 장 이게 위로 놓으면 트림이죠. 네. 아래쪽으로 놓게 되면 방귀가 될 것 네.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장의 코팅 역할을 해가지고 이게 잘 이렇게 소화기가 잘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기능이 깨지면 복통이나 설사 변비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점막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유익균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내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장점막에 공격하지 못하게 미리 이렇게 자리를 선점하고 있어서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장점막이 끊임없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복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장내 마이크롬의 4대 기능인데 근데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요. 위장에는 헬코박터 빼고는 아주 극소수의 뭐 비피도균이라든지 네. 소수의 어떤 장내 세균이 있어야 되고 소장에는 한 만 개 이하 미리터당 대장에는 미리터당 100억 개 정도로 풍부한 네. 근데 장내 세균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 쪽에 이게 많은 이제 유해균 유해균이 필요 이상으로 이게 정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나이가 되면서 위산이 안 나오는 조건이죠. 그래서 만성 위축성 위염, 헬리코박터 감염이 되고 그렇지만 네. 위험약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이제 위험약 드시는 분들, 유해균 드시는 분들 패턴은 그래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담배를 핍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위산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위험약 먹게 되는데 이게 조건화가 돼요. 네. 조금만 힘들어도 위산이 나오고 위험약 먹고 이 위험약 자꾸 먹다 보면 위산이 제대로 이렇게 기능을 못하니까 음식물을 살균시키지 못해서 살균되지 않은 음식이 소장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소장 쪽에는 유해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도만 있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네. 이 소장에 있는 세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그 가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팽창적이고 그리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귀 냄새가 좋지 않다는 게 꼭 네. 질병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이제 방귀에 비해서 최근에 나오는 방귀 냄새들이 굉장히 독하고 본인이 맡았을 때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플러스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빵빵해지고 네. 복부 팽만감이 있으면 100% 그거는 소장 대장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